자, 오늘의 용의자 위클리. 세 명이서 왔구나 이번엔. 아, 각자의 이름이랑 그룹에서 맡은 역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클리에서 댄스 반장을 맡고 있는 소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클리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조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위클리에서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지안입니다. 왜 나온 거야? 오늘 신곡을 홍보하러 왔습니다. 좋아. 신곡 제목은? 홀리데이 파티입니다. 아, 만약에 지금 당장 휴가를 받게 된다면 제일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 먹고 싶은 것을 차례대로. 저는 놀이공원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추러스를 먹고 싶습니다. 저는 저도 놀이공원 가서 바이킹 타면서 짜장면 먹기. 짜장면을 바이킹을 타면서 짜장면? 야하. 어렵네요. 예, 알았어요. 아, 오늘은 위클리에 대해서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어. 추적 30분. 자, 위클리 반가워요. 인사 좀 부탁할까요? 둘, 셋. 이번 주는 위클리.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작년 8월이니까 벌써 딱 1년이 됐네. 네. 완전체로. 오늘은 세 분만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의 추적 대상 위클리. 제가 또 브리핑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꼭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신지 한번 네.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갈게요. 에이핑크의 직속 후배 걸그룹 위클리. 이수진, 먼데이, 지한, 신지윤, 박소은, 조아, 이재희. 일곱 멤버가 매일 새롭고 특별한 일주일을 선물해주는 K-하이틴 걸그룹. 2020년 6월 가요계 첫 발을 내딛자마자 2020년도 신인상 6관왕을 휩쓴 화제의 루키. 직전 활동곡 애프터스쿨은 해외 팬들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으며 뮤직비디오는 무려 1억 뷰 육박. 글로벌 음원 차트 1위는 물론 포브스 타임즈가 주목하는 글로벌 걸그룹 위클리가 2021년 8월 4일 위클리 피어 썸머송 홀리데이 파티로 컴백. 올여름도 올 화, 수, 목, 금, 토, 일 위클리로 가득 채워줄 준비 완료! 이런 감탄사는 뭔가요? 마음에 든다는 얘기예요? 네! 네. 어허, 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나 뭐 좀 이거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거 있어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완벽한 네, 브리핑이었어요. 회사 직원분이신 줄 알았어요. 아, 제가 방송놈들이 조사를 잘해요. 어허. 그래요. 신곡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신곡 얘기 전에 네. 완전체로 나왔는데 오늘은 뭐 이제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다 못 나왔잖아요. 네. 근데 세 명이 뽑힌 기준이 뭡니까? 저희 세 명이 갑자기 어느 순간 니네 셋이가 회사 네. 아, 그러던가요? 뭔 것 같아요, 이윤이.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소은 형은? 워낙 컬투쇼 애청자들. 네, 애청자. 맞아요. 아, 그런 건 알겠어. 아. 네. 애청자 플러스 약간 재밌는 멤버들이 왔잖아. 약간 말을 좀 잘하면서 네. 힘이 좀 있으면서. 네, 그렇죠. 아하,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세 분이서 소은, 조아, 지안이 신곡 홍보를 가열차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이대시죠. 제목이 네. 홀리데이 파티. 맞습니다. 네. 곡 소개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곡 소개 담당인데요. 저희 홀리데이 파트는요 위클리 표 서머 힐링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휴일이 저희의 지친 일상을 달래주고 또 더운 날씨에도 기운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저희 노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에너지를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마음을 담은 서머 힐링송 네, 곡입니다. 위클리 표 여름 여행을 여기다 담았다는데 네. 맞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여행을 여기다 담았다는 게? 이번 앨범의 주제가 여행의 설렘과 추억을 주제로 한 앨범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위클리만의 여름 여행기를 또 담아봤습니다. 지금 이제 앨범을 받은 걸 보고 있는데 사인해 주셔서 예쁘게 이렇게 첫 번째 트랙이 위켄드. 네. 그리고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그 홀리데이 파티가 3번 트랙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라루나? 네. 이게 뭐예요? 라루나 이제 달. 달에 관련된 세계관과 관련된. 네. 달에 관련된. 네. 그리고 이제 여름비에 대한 기억이 곡이 다섯 번째 있네요. Memories of Summer Rain이라는 곡. 네. 맞습니다. 와, 이거는 5번 곡은 약간은 그렇게 막 댄스곡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발라드입니다. 약간 비가 들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네. 발라드. 그러면 발라드는 전 멤버 같이 함께 부른. 네, 맞습니다. 이것도 좀 기대가 되네요.
들어주세요. 들어보고 싶어요. 잘 들어볼게요. 네. 이 홀리데이 파티가 썸머 힐링송인데 제가 오면서 들어봤거든요. 상큼 발랄하고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야, 느낌이 시원하고 뭔가 그 있잖아요. 트로피칼 그 어떤 그 약간 그런 향이 좀 나기도 하면서 들어봤더니 좀 무슨 빙수 한 그릇을 싹 먹는 것 같은데. 바다가 노래를 듣는데 바다가 느껴지고 뭐 이런 느낌? 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요. 일단은 좀 음역대와 안무 난이도가 좀 역대급이라는데 네. 남들은 힐링하면서 본인들은 힘든 곡인가 보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조금 많이 힘들었나 보다. 조화가 보기엔 어때요? 이 안무 난이도가? 안무 난이도가 제가 살면서 춰본 춤 중에 제일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와. 네.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 저희가 이 전 앨범까지는 이제 오브제 소품을 사용해서 타이틀 안무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소품이 없거든요. 없어. 그래서 그 소품을 나르고 이동시키는 시간에 보통 쉴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런 맨손으로 추기 때문에 네. 아하. 유산소가 따로 없습니다. 뺏어버렸구나 회사에서. 네. 유산소 운동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네. 아, 그럼 우리 지한이 보기에 이 곡의 네.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해요? 포인트는 곡의 포인트예요 혹시 아니면 안무의 아니 뭐 그럼 본인이 보기에 이 곡은 진짜 이거를 막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할 때 저는 사실 안무가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하면서 재미가 사실 맞아요. 재미가 많이 있어 네. 재밌어요 저희끼리 추임새도 넣으면서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네. 연습을 그만큼 했으니까 재밌는 거지 네. 몸이 익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소은이 볼 때 네 이 곡이 여름에 아마 네. 여름만 되면 나오는 곡들이 있거든요. 네. 알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막 저작권료 확 올라가면서 막 그때마다 쫙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네. 어때요? 이 노래가 그렇게 견줄만한 곡이 될까요? 그럼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많이 많이 들으세요. 휴가 갈 때마다 막 어디 드라이브 갈 때마다 듣고서. 너무 좋죠. 그런 곡들이 있거든. 네. 그런 여름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꼭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는 어떤 게 찍었어요? 이건 아직 뮤직비디오는 제가 못 봤거든요. 네, 화성으로 약간 여행을 가가지고 화성으로 여행 갔어? 네. 네, 파티를 즐기는 컨셉으로 찍어봤습니다. 언제 갔다 왔어요? 갤럭시 트레인을 타고 네. 그 경기도에 있는 화성이 아니라 그 우주에, 우주에 화성. 있는 화성 다녀왔어요. 한 달 전쯤 다녀온 것 같아요. 네. 화성을 갔다 왔구나. 네. 화성 어떤가요? 되게 핑크핑크 하더라고요. 되게 덥다고 들었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되게 덥더라고요. 네. 아주. 화성도 네. 여름인가 봐요. 그래요. 그 좋아하는 그렇게 머리 색깔이 그렇게 됐구나. 네, 진짜. 화성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물들었어요. 그 행성 색깔에 딱. 약간 오묘한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느낌이 거기는? 아니, 뮤직비디오 색깔이. 조금 판타지한 느낌이에요? 아니면 어때요? 오묘하면서 쨍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신나 핑크빛이 많이 도는 핑크빛이 많이 네. 나고 각자 맡고 있는 요일과 행성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발표해볼까요? 저는 목요일과 목성을 맡고 있는데요. 이제 약간 목요일이 좀 온화하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제가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목요일과 목성을 맡게 됐습니다. 약간 성향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딱 네. 지정을 성격과 이제 요일을 매치해 주셨어요. 소은이 약간 온화해요? 맞죠? 딴 분이 얘기해 주세요. 어때요? 네, 온화한 것 같기도 하면서 약간 언니가 워낙 밝고 긍정적이어가지고 긍정적이고. 네. 사실 데뷔 때는 온화했는데 좀 변한 것 같긴 해요. 왜? 누구 때문에 변했어? 아니면 본인이 변했어? 여러 가지 때문에? 네, 여섯 명이 서로 열심히 하자고 그냥 목이 터져라 열심히 하니까 그냥 목요일인가 보다. 목성이 커서 목성. 그것도 있고. 그런 걸 수도 있겠다. 목청이 엄청 크거든요. 그럼 좋아하는 금요일? 네, 저는 금요일이고 금성을 맡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예뻐갖고 비너스잖아요. 비너스. 비너스여서 금성이 비너스거든요. 그렇지. 예뻐갖고 비너스가 됐어. 감사합니다. 똑 받아 먹네요. 시아는요? 네, 저는 하요일과 화성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번 뮤직비디오 주인공이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멤버들을 초대했거든요, 화성으로. 제가 또 불화잖아요, 화요일이. 그치. 그래서 제가 또 엄청난 에너지로 많은 분들께 화요일에 에너지를 전달해 드리고자
화요일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했구나.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럼 여기서 일단은 그 엄청난 썸머 힐링 송 홀리데이 파티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예! 예! 상큼하다. 아니, 화상이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네요. 그렇죠.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화성이 저렇게 생겼구나. 네, 그렇습니다. 지안이 집이 저렇군요. 지안이. 아, 맞아요. 저 화려하더라고요. 핑크핑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아, 근데 저 아까 제가 브리핑 때 살짝 얘기했는데 야, 위클리의 해외 인기가 그렇게 난리예요? 오, 감사합니다. 타임하고 포브스지가 또 주목을 하고 있고. 애프터 스쿨이란 곡이 활동 종료 이후에 글로벌 팬들 사이에서 역주행을 한 거라고.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활동 끝나고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팬분들께서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역주행을 하게 됐는데. 아, 역주행이 원래 좀 무슨 계기가 있잖아요. 네. 뭐 브레이브걸스는 뭐 군부대에서 뭐 이런 계기에 해외 팬들 사이에서 갑자기 왜 그랬을까? 저희도 궁금한데요. 네. 저희는 딱 역주행에 되는 포인트가 없는 것 같은데 네, 노래가 좋다고 약간 소문이 나서 뭔가 그렇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 노래 좋다 이거 뭐야 하면서 이제 입소문을 타고 네, 댓글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약간 그런 학교 하이틴 분위기를 네, 엄청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학창시절이 떠오르면서 그래서 너무 몽글몽글해진다. 야, 그 해외 팬들의 댓글을 다 읽고 야, 이거 뭐 영어도 잘하고 뭐 그러나 봐요. 글로벌하게. 그래. 너 이렇게 슬쩍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아까도 여기 지금 녹음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주말 거를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출근하면서 보니까 팬들이 아. 쟤들 누구지 했는데 위클리더라고요. 아. 팬들이 문을 꽉 채워갖고 바깥이 안 보일 정도로. 와, 팬들이 엄청나요. 감사합니다. 도대체 누가 오길래 그때 딱 돌아서 이렇게 오는데 위클리더라고. 아. 야, 인기를 좀 실감합니까? 어때요? 지금 팬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아직 뭔가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 갈등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온라인상으로 좀 만나서 네. 소통을 하셔야 될. 새로운 음원을 냈으니까 그것만큼 더 좋은 소통이 없죠. 네, 맞습니다. 팬들이 너무 반가울 것 같고. 네. 하임지에서는 뭐 2021년 상반기 최고의 K-pop 10곡을 뽑았는데 거기에 우리 위클리의 애프터스쿨이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포브스가 8월 가장 기대되는 K-pop 걸그룹 위클리를 또 뽑았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포브스하고 타임즈 관계자분께 음성 편지 한번 남겨주시죠. 영어로요. 좋아하자, 좋아하자. 저요? 화이팅. 자, 좋아. Thank you. 오케이. 오케이. 퍼펙트. 네, 아주 퍼펙트. 그만큼 뭐. 아, 정말 너무 고맙죠. Thank you so much. 아, 그렇지. Thank you. 아주 고맙습니다라는 얘기죠? 네. 많은 의미가 담긴 thank you입니다. 그러니까. I love you. 위클리의 세계관도 굉장히 독특하다고 조사가 좀 되어 있습니다. 네. 멤버들이 기억을 잃고 지구에 온 컨셉이라고. 맞습니다. 기억을 잃었어요, 저희가. 네. 기억이 사실 잘 안 나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네. 아니, 1년 전 기억은 나죠. 여기 왔던 기억. 아, 그쵸? 데뷔하기 딱 그 하면서 이제 지구로 왔는데 와가지고 지구에서밖에 기억이 없습니다. 네. 딱 도착한 지가 지구인 거야? 네. 눈 보니까 그 예전에 행성에 있었던 기억이 없는 거예요? 네. 저희가 행성 다른 데 있었나요? 저는 저희는 지구에서 살았던 기억밖에 네. 없어가지고 아, 차 지워졌구나. 네. 안타깝다. 아쉬워요. 진짜. 니들끼리도 이렇게 숙소에서 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니? 아니요. 아니 저희. 좀 더 네. 숙소에서 이렇게 더 미쳐보게 막 얘기를 한번 해봐요. 그럴까요? 세계관을 더 막 이렇게. 밥몰입 한번 해요. 다음번에 걸쳐 나왔을 때 갑자기 기억이 나요. 어린 시절 그때가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네. 좋다, 좋다. 네, 그러면서 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연습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지금 방송을 녹음 시작하기 전에 세 분이 뭔가를 상의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뭔 얘기를 하나 딱 들어보니까 개인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상의하지 말까? 안 할까?
아니 상의한 건 해야지 아깝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어 자 누구부터 드리될까요? 저부터 드리되겠습니다. 좋아 소은야. 우리 어 연습 연습. 아, 연습. 제가 고양이 소리를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잘 냈거든요. 아 고양이 뒤에서... 장인이구나. 네. 고양이 소리잖아. 제가 고양이 장인인데 뒤에서 막... 고양이 느낌이 있어요. 아 맞습니다. 고도한 고양이 느낌. 아. 뒤에서 고양이 소리 내면 친구들이 속을 정도였거든요. 그런 거야? 근데 오늘 좀 재밌게 아까 DJ님께서 저에게 팁을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한번. 어 좋아 좋아. 이런 새로운 도전은 너무 난 반가워 너무 좋아. 어 해보겠습니다. 원하시는 버전 있나요? 어, 저는 일단은 그 호기심 많은 고양이. 어 호기심. 오 좋아. 좋아. 약간 그러면 짜증 많이 부리는 고양이. 아 짜증 많이 부리는 고양이. 짜증 나는 아, 고양이. 소리가 시끄러지니까. 약간 살갱이 소리. 같은데요. 너 살갱이야. 사기예요 삭. 오. 짜증 나. 짜증 나. 아 그러면 약간 그 도도한 고양이 한번 가죠. 도도한 고양이요? 아 도도하면서 시크한 고양이. 자, 마지막으로 섹시한 고양이 가겠습니다. 앞머리가 확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 고양이 버전 좋아요. 이런 걸 막 자신 있게 하세요. 오, 너무 좋다. 자신감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냥 전 고양인데요. 원하는 거 말씀해 보세요. 다 해드립니다. 뭐 이런 네. 뻔뻔하게 하면 돼요. 그냥 개인기는. 더 좋다. 우리 비너스는요? 네? 비너스 네, 좋아? 아 제가 진짜 어떻게 개인기가 진짜 없는데 어 이제 사랑의 불시착의 손예진 선배님 성대모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롱 해보라고 에미나이 리정혁 씨 오. 리정혁 씨 왜 자꾸 일이 없대? 왜 자꾸 일이 없다냐고? 어? 뭐 동무 언제 키가 그렇게 컸네? 어, 잘한다. 많이 먹고 잘 자랐어. 잘한다. 특징을 잘 잡았네. 어, 너무 잘한다. 미세한 떨림이 포인트. 감사합니다. 아, 자 이제 그러면 지안이 나왔습니다. 네, 아 너무 앞에 두 멤버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저는 그러면 검정 고무신의 기영이 혹시 아세요? 아 기영이 알죠, 기영이 알죠. 기영이가 이제 바나나를 처음 먹고 그 하는 리액션 같은 게 있어요. 바나나를 생전 처음 먹어본 거야? 네, 처음 정말 잘해요. 어. 어, 부드럽고 달콤하고 아, 귀여워 귀여워. 그 표정이 있는데 아, 그 소리로만 들려드려야 돼가지고 아쉽네. 어, 달콤하고 드라크 맛있어. 맛있어. 그러면은 손예진 씨가 네. 기영이한테 너 좀 바나나 좀 먹어. 그럼 기영이 앞에서 바나나를 먹고 아~ 바나나를 고양이한테 네네. 주는 거야. 고양이 그걸 먹고 너무 달콤해갖고 고양이가 막 좋아하는 거. 이어지겠습니다. 네. 기영아 바나나 좀 먹어줄래? 부드럽고 달콤하고 아, 고양이도 먹어봐. 맛있다. 와우. 좋다. 이렇게 아, 콜라보 이렇게. 하면 돼. 아 이렇게. 와, 이렇게. 아, 항상 붙어 있어야겠네요. 네. 붙어 있어. 항상 섞어서 이렇게 믹스를 하면 언젠가 즐겁습니다. 항상. 오늘 좀 셋이 나온 멤버가 이제 물론 전 멤버가 함께 숙소 생활을 할 텐데 그죠? 네. 같이 룸메이트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어, 맞습니다. 아, 같이 방을 써요? 네, 세 명이서 가장 큰 방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그 두 명 한 명 뭐 이렇게 살아 어떻게 돼요? 네, 두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둘 셋 둘 세 명. 가장 저 큰 방을 쓰고 있어서 그런지 좀 네. 호흡이 좀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오, 네. 네. 아, 잘 맞습니다. 네. 그래도 뭔가 우리가 바라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 멤버한테 요 방에서 요거 조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하나씩 가볼까요? 지안이부터 한번 가볼까요? 아 방에서요?
사실 뭐가 있을까요? 방에서요? 아니 방에서라든가 아니면 같이 있는 룸메이트니까. 같이 있는 룸메이트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솔직하게요? 제가 어둠이 무서워요, 여러분. 어둠을 무서워해가지고. 그래서 불을 켜놔야 되는구나. 불을 조금 켜놓는 걸 좋아하는데. 할 때도. 네, 그래서 무서우면 혹시 제가 2층을 쓰거든요. 1층 침대로 내려가도 좋은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무서워가지고. 제가 바라는 건 아니고 제가 어둠이 무서워가지고. 좋아요. 네. 괜찮대는데? 그래요? 근데 지금 표정이 다들 싫은 표정이네요. 약간 이런데요? 그래. 왜냐면 그거는 이제 자면서 본인의 어떤 특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자면서 진짜 불 안 그 켜야 자는 사람이 있고, 꺼야 자는 사람이 있고, 텔레비 켜고 자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좀 약간 어둠이 무섭군요. 네, 근데 그래도 다행히 세 명이 같이 쓰고 있다는 있다는 생각 때문에 생각 때문에 요즘은 잘 자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자면 모르겠는데 또 제일 위에서 자니까.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네요. 조만간 침대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에요. 옆으로 찾아갈게요. 네. 사이사이에 네. 계속 고양이 소리를 내주세요. 잘 자라. 우리 애기. 우리 좋아하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실토할 거 있으면 실토를 해도 되고. 지금 아까 지안이 얘기한 것처럼. 네. 저희가 근데 굉장히 잘 맞아서 이제 씻는 순서나 이런 것도 정해져 있어 딱? 네, 딱 정해져 있어서 일어나면 또 자기 전에도 누가 딱딱딱 씻고 순서가 네네네. 정해져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부딪힐 일이 아예 없는데 그래. 없는데 어디 분이세요? 외계에서 오지 않았어요? 그 금성 사투리인가 이게? 사투리인가 봐요. 금성 사투리구나. 금성 사투리. 금성 사투리구나. 네. 없는데 약간 전라도랑 비슷하네요. 전라도 전데. 전 서울이거든요. 근데 없는데 그래요. 깜짝 놀랐어. 나한테 배웠나 봐요. 그럼 뭐 더 이상 바랄 건 없다. 네. 저도 살짝 어두운 걸 조금 무서워해서 지안 언니가 이제 불 조금 켜는 거에 찬성하는 바. 자, 그럼 그 소은이만 지금 조금만 그 2등을 켜놓으면 좀 괜찮은 게 다 이제 만사 해결이 되나요? 자, 소은이 그냥 바라는 거 있나요? 사실 저는 불이 있으면 못 자거든요. 안 돼 어때요? 안 돼. 안 돼요. 안 되나요? 그러면은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제가 그럼 안 돼를 쓰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동생들이 못 자는 거보다는 이런 배려가 좋은 팀을 만드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제 안 돼 된다고 합니다. 안 축하드리면서 우리 소은이가 혹시나 그러면 좀 이 친구들을 좀 조심해 줬으면 하는 거 있으면 하나 들어줬으니까 소원을. 나는 사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조금 하면 어떨까 이런 거. 저는 약간 소리에도 민감해가지고. 소리도 민감하다. 잘 때? 방귀. 조용히 하자. 방구도 끼지 말고. 조용히 하자. 조용히. 알겠습니다. 그 어둡고 조용히 잘 자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구나. 저도 원래 지안이처럼 불 있고 되게 좀. 소음이 있어야 잤는데 변하더라고요. 바뀌었구나. 그랬구나. 좋아요. 이렇게 잘 맞춰가는 거는 진짜 이게 중심된 멤버로서 우리 잘 자야지 또 잘하지 않습니까? 무대에서. 네. 자, 우리 지안 씨는 올해 초부터 음악방송 MC를 지금 맞습니다. SBS MTV 더 쇼. 네. 어때요? 제가 진행을 할 때랑 이제 무대에 올라갔을 때랑 좀 다르죠.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무대의 모습도 다르고 뭔가 진행을 해야 될 때도 되게 달라가지고 되게 떨렸죠. 네, 사실 아직 지금도 조금씩 떨려요. 처음 했을 때가 제일 떨리잖아, 사실. 네, 맞아요. 그리고 하고 내려왔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했지? 맞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잘 봤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모니터 해봤어요, 본인이 한 거? 네. 어때요? 근데 되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니 다른 멤버들이 얘기해줬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잘해가지고 응원도 너무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항상 모니터 진짜 열심히 해줘요 멤버들이. 네, 그 친하면 그게 보이잖아요. 떨려하는 거 초반에는 이렇게 동공지진이 살짝씩 보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귀여웠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TV 나오면 저희 가족들도 저희 어머니도 뭐 저희 와이프도 네. 이렇게 형제들도 보면 잘 못 보더라고요. 아, 진짜요? 어,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아, 어떡하지? 아, 막 이러면서. 아, 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무대에서 공연을 이렇게 해도 남을 재밌게 해주는 공연을 이렇게 하고 있어도 가족이 앞에 앉아 있는데 가족만 안 웃고 있어요. 아, 짠하고 뭐 왜 그런 말 있잖아.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응원하는 마음으로 본다는 얘기죠. 네. 이를 막 우리 지한 양한테 던져주고 있으니까. 네. 그래요. 어, 우리 소원하고 조아 양도 그러면 지금 뭐 MC를 보는 지한 양처럼 뭐 MC라든가 아니면 다른 거 해보고 싶은 다른 분야 있어요? 이런 거는 자꾸 얘기를 해야지 이루어진다. 네. 어, 너무 너무 좋은데 저희가 연습생 때 연기 네. 레슨도 받았었거든요. 네, 네. 맞아요. 연 연기자. 네. 네. 연기자 어, 나중에 한번 도전해 보고. 배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영화 배우 음악 하는 사람들이 있고 드라마 위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뮤지컬 쪽에 있고. 저는 사실 다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너무 좋은 값진 경험이 될 것 같아서 다. 연기자 하고 소은 양은 연기자 배우를 하고 싶다. 네, 나중에 언젠가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아니야, 막 해야 돼. 뭘 나중에 어디 있어? 막 하는 거. 도전! 도전! 좋아, 좋아요, 언니. 저도 배우 연기자를 나중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어, 연기 배워본 적 있어요? 어, 이제 연습생 때 배우 네, 레슨을 받았었거든요. 보는 게 큰 도움이 돼요. 네. 계속 작품들을 많이 보는 좋아하는 것들 보고 네. 따라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많이 그러면 지한 양은 또 MC 말고 하고 싶은 거 뭐 있어? 저도 제가 연기를 앞에 멤버들 얘기해줘가지고 연기도 너무 도전해보고 싶고요. 제가 또 저희 멤버들이 또 키가 굉장히 다 커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멤버 그러니까 키들이 훌쩍훌쩍 네. 크니까 그냥. 근데 뭔가 옷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옷 브랜드하고도 패션 쪽으로도 패션 쪽도 좋다. 네. 잘 어울린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아이 위클리 쪽으로 이제 무슨 브랜드가 런칭해서 스스로가 다 모델이 되고. 야, 그럼 너무 좋잖아.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유, 앞으로 아주 이렇게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 많이 도전하시고요. 그죠? 네. 예. 자, 매력있는 위클리의 신곡 홀리데이 파티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위클리 세 분.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위클리 지금까지 위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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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우리 컬투쇼는 내일이 대체 공휴일이라 다들 좀 쉬고 계시겠지만 공휴일이어도 저희는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소중한 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실게요. 감사합니다. 땡큐. 바이바이. 에러, 에러, 에러.